봉담읍 경기도 화성시 중서부에 위치한 동쪽으로는 정남면 비안동 안녕동, 서쪽으로는 비봉면 팔탄면, 남쪽으로는 향나무 파란, 북쪽으로는 매송면과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접해 있다. 전국 단위 인구수 8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봉담 이 지구 입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다. 또한 효행지구 개발과 2021년 8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봉담 3지구 개발로 봉담읍의 인구 증가세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교통 2.1. 버스 교통 수원역과 바람을 잇는 길목인 동시에 남수원 생활권의 연장선으로 봉담 택지지구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과 통학생이 몰려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것만 빼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바란을 넘어가면 우정읍의 조암터미널이나 평택시의 청북읍을 거쳐 안중읍 안중버스터미널까지도 갈 수 있는 수원버스 8471, 8472, 화성버스 9802 가는 경진역에게 직행 좌석 버스 노선도 절찬리에 영업 중. 봉담 과철로를 통해 사당역으로 갈 수도 있다. 봉담 일지구로 들어가는 광역버스는 7790번과 8000번이 있고 조암 바란을 거쳐 해병대 사령부, 왕림 수원 가톨릭대학교 봉담읍 사무소에 정차하는 버스로는 8155번과 8156번이 있다. 또 7790번이 있는데 매송면 천천히에서 수영리, 기안동, 동아리를 경유하여 상리 협성대학교로 간다. 협성대학교가 7790번과 8000번 대학교 내 주차장을 차고지로 쓰게 해줘 수원역, 수원시 방향으로 환승할 수 있다. 봉담읍 관내에 지나가는 철도는 경부고속선과 수인선 3 밖에 없는데 역이 없다 그래도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어천역이 봉담읍에서 가장 가까운 KTX역이 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여객열차는 35번, 39번, 30번, 30, 1번 동아리 등을 타고 수원역을 이용해야 한다. 신분 당선 3차 호매실 봉담 연장때 봉담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올 기획은 있다. 그러나 신분 당선이 강남으로 최단 거리로 직통하는 노선이 아닌지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사현재 호매실 구간도 착공하지 못한 데다가 봉담 연장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꽤나 먼 미래야 개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분 당선 호매실 봉담 간 노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진될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봉담읍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하기는 불편하지만 봉담읍의 최북단 지역인 수영리 우방 1, 2차, 쌍용예가 신창 1, 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인 분당선 오목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 도보로 약 10분 거리 원래는 봉담읍 관내에 수인선 전철역이 설치될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 위치로 결정되었다. 다만 봉담읍 관내에 전철역이 생기더라도 상기한 아파트 주민 외에는 걸어서 가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거리호였음에는 변함이 없으니 나머지 봉담 주민들은 신분당선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는데 2017년 12월 발표된 호매실 봉담 간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C 0.16, AHP 0.279이 나왔다. BC가 1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이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참 부족한 것. 2021년 이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화성시가 주장한 철도 노선 중 세 가지를 받아들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분 당선을 봉담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것이 채택되며 신분 당선 봉담 연장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1년 8월 30일 정부에서 봉담 3지구를 발표하면서 봉담 3지구 가장 북쪽에 수인 분당선 신설 역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역사 신설이 이루어진다면 위치는 천천 ICE 인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 도로교통 봉담 과철로의 종점이며 최북단 끝에서 우면산 터널과 연결되어 안포대교를 거쳐 서울특별시청, 해파동까지 갈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되어 서울산 제2시에서 평택화성고속도로를, 동탄 제2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천병마로를 이용하여 바란 IC를 진입하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3. 구산봉면 지역경 수원의 영향이 매우 많이 받으며 화성국민체육센터도 이곳에 있다. 봉담읍 자치회에서 여는 삼봉 상담 축제가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3.1. 상리 행정표준 코드 42억 5,920만 5,321. 3.1.1. 개요. 봉담읍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근처에 봉담 IC가 있어서 봉담 교통의 중심되었다. 봉담 1지구 일부는 동아리와 같이 개발되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봉담 2지구와 봉담 3지구로 개발 중이다. 동아리와 붙어있는데 읍사무소와 도서관, 호수공원, 상가,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며 한묶음으로 취급되는 편의시설들이 상리와 동아리에 걸쳐있어 이 부근 주민들은 도마을 경계를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3.1.2. 교육. 봉담 도서관에서는 봉담 읍민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강당에서 문화의 날이나 매주 주말 토요일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단 상태 옥상에는 화성시와 기아 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지원하는 카페가 있는데 이름은 노노노노 카페이다. 화성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정책 중 하나이다. 근처 체육센터, 화성시내 문화센터, 동탄 복합문화센터, 1층 총기 중앙공원, 향남 환승터미널 등에도 노노 카페가 있다. 장안대학교와 협성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봉담초등학교, 봉담도서관, 봉담중학교도 상리에 위치하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상봉초등학교와 봉담고등학교는 동아리에 있다.